어디서 감히! 안돼! 야스오가 죽었어! 아니! 더러운 자식들! 잠깐 보고 있는 사이에 아, 나 치료를 안 하고 왔네, 그러고 보니까. 치료를 안 하고 출발을 했어, 치료를 안 하고. 아, 젠장. 치료를 안 하고 출발을 했네, 아. 치사하네. 어, 뒤에서 치사하게 기습을 하네,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할 땐 걔도 안 건드리는데, 이거. 제대로 간다. 됐죠? 좀 기다려줄게요. 기차할 때까지. 아, 이 게임도 거의 다 끝나간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이 다음 판이 아마 마지막 판일 거예요. 랑그리사 2는 일요일날 네 제가 켜나간다고 해서 클리어했죠. 깰 때까지 안 끄겠다. 네. 깰 때까지 중요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와무 검색하시면은 와무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꾸 의무병이 많네. 의무병이 맞지 말고 다른 애가. 아침에 깬 거 아니고요. 네, 4시도 안 됐던 거, 4시? 4시 정도에 깬 거 같아요. 새벽 4시? 새벽 4시 정도에 클리어 했어요. 새벽 4시쯤에 클리어 했어요. 네, 빨리 깼죠. 유작도 언젠가 해줄 거지. 저 이제 접는 날. 시나리오 18까지 보고 잤는데 아 19하고 20, 21이었는데 빨리 깨버렸어요. 잡을 수 있는 애들만 잡고 빠르게 클리어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잡아주고 히로시마 컷이냐고요? 아니요, 파인애플 컷입니다. 파인애플 컷. 파인애플 컷이에요. 파인애플 컷. 이라시아이마세. 내래 좋은 물건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자. 얘들 일단 네 이렇게 불러가지고 빼내줄게요. 빼내주고 이렇게 라스오 피가 좀 달았죠?
이거 너무 안 좋아. 상황 안 좋아. 이거 상황 안 좋아. 뒤로 빼. 뒤로 빼야 돼. 뒤로 빼야 돼. 여기 지형 너무 안 좋아. 뒤로 빼야 돼. 도망가. 국립군들 장난 아닌데 엄청 많은데. 일단 뒤로 좀 많이 빼주고요. 이 게임에 김도환은 안 나오냐고요? 김도환은 안 나와요. 제가 근데 진짜, 네,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국산 게임, 네, 국산 게임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아. 야화도 했지, 도쿄 야화도 했지, 네, 도쿄 야화 원투 다 했지. 네, 이상한 국산 게임들 다 해본 것 같아. 네. 제피도 해봤지. 이상한 국산 게임도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아. 리네스도 해봤지. 워털도사도 했지. 네, 1탄이 제일 어려웠네. 그니까요. 1탄이 제일 어려웠어. 초반 적응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저 뭐야. 기관총병도 있네? 아, 송혜니 안녕하세요. 여사님들은 더 어디 있지?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어. 여사님들은 빨리 찾아! 어, 저기 있습니다! 일제히 사격 개시! 반자이! 반자이! 어, 뭐야! 태아독립 만세! 으아악! 살려줘! 끼끼끼끼끼! 걸어세! 젊은 엄마라도 걸어세! 전부 죽였습니다! 잘했어. 아니, 마사이짱. 그 상처는 뭔가? 광복군들한테 당할 뻔했습니다. 광복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끼끼끼끼.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애국심이 0으로 깎이는 거 아니시죠? 네. 항상 애국해야지. 네, 이 마음속에. 이거 광복절만 지나가면은 애국심이 0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네. 항상 애국. 네. 애국심은 네, 만땅이어야지 항상. 애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애국이야, 애국. 어떻게 들었길래 매국이라고 들으시는 거지? 이거 참 네. 정말 개타한 일이다. 개타한 일이, 일이에요, 완전히. 돌아가신 광복군, 네, 열사들 분들께서 이제, 네, 하늘에서도 울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더니, 이런 파스들이나 만들고. 파스들이나 생기다니. 그럼 안 돼요. 항상, 네,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있었던 거는 다 이런 열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네. 희생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셨죠? 애국포수 아니고요. 네, 애국자. 와사이가 좀 피가 많이 나네. 이 친구가 지금 계급이 낮거든요. 얘만 계급이 낮아가지고, 얘를 좀 애들이 중점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기는 컨닝페이퍼 어디다 숨겨놨냐고요? 아니 진짜라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네 항상 네 그거잖아요. 국뽕을 충전하기 위해서 네
가생이라는 사이트 막 거기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단한 점 막 다섯 가지. 와 놀라워라 한국의 케이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면서 폭풍 충전한다니까. 아 나도 애국자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 방탄 네덜란드 방송 막 이런 거 자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국뽕 충전하는 거죠. 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면서. 장난 아니죠? 적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BTS 빠들이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고추도 많이 안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킹소하고 킹탄소년단하고 네 킹너원 이렇게 네 세 그룹은 그래도 네 살펴는 봐요. 살펴는 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추돌 네 세 팀 정도는 이제 네 살펴보죠. 엑소랑 방탄소년단이랑 그리고 워너원이랑. 방탄소년단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저희 아버지도, 네, 아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버지가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잠깐만. 왜 한 명 어디 갔어? 어? 한 명 어디 갔지? 어? 야, 한 명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지? 원래 있었는데? 어디 떨어진 거지? 답이다! 마사이짱! 마사이짱이 죽었어! 이건 젠장. 마사이짱이 죽다니. 그러니까요. 언제 죽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죽은 거지? 우리 마사이짱이 언제 죽었대? 아 마사이짱이 죽어버렸네. 아 진짜 아쉽다. 로데가 이제 다시 살렸죠. 이 게임 되게 현실적인 게 한번 죽으면은 다시 안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죽으면은 뭐 다음 판에 다시 쓸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죽어버리나 봐요. 안 나오더라고. 목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사이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소생술 써야지. 소생술! 거의 테마전설에서 소생술이라는 기술을 쓰면은 막 네 그 친구들이 막 소생술 외치는데 네 그 중에 두 친구가 네 좀 멋있게 소생술을 외치죠. 소생술! 해가지고 지금 치료하고 있고요. 한 명은 또 소생술! 이러면서 네 소생시키는 애 있죠. 갈리바 여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라! 막 이런 소생술도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진짜 네 매니아다. 고전게임 매니아다. 갈리바 여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라!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아시는 분들 맞춰보세요. 이것도 죽은 캐릭터 살렸을 때 나오는 말인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거 맞추면 진짜 대단하다. 고전게임에 고전게임 좀 해봤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참고로 그거 미국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영어 쓰는 사람 쪽 네 그런 쪽에 네 그거예요. 공격해!
방북전에도 끝났는데 덴노베 에이카 반자이 한번 해달라고요. 안해요 안해요. 그런거 자꾸 시키려고 그래. 아마 요거 다음 판이 마지막 판이겠지. 제발 그래라.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지금 못하겠어. 방북군들을 처리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제 방송을 열심히 안 보셨군요. 칼리바 여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라.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옛날에 내가 했던 게임 중에 하나. 숙제입니다. 찾아보세요. 영어, 그거 영어로 즐긴 사람들도 많겠다. 한글판보다는 영판으로 즐긴 사람들도 많겠다. 마드갈리스 칼리바, come back to life. 이렇게 얘기하죠. 마드갈리스 칼리바, come back to life. 이렇게, 네, 살렸을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하는 게임은 뭘까요? 네, 내일까지 숙제입니다. 알아보세요. 무슨 게임인지 알아보세요. 울티마 세븐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게임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저기 저기 있다. 죽여주고요. 바이더스 게이트 아니에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되게 희한하게 한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는 한글이 아니거든요. 글씨는 영어인데, 네, 더빙이 한글이 돼 있어요. 네, 음성만 한글화 돼 있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알 수도 있어. 음성만 한글이 돼 있는 게임입니다. 음성만 한글이요. 바이더스 게이트 하긴 했었죠. 하다가 빤스런에서 문제죠. 음성만 한글화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죽은 캐릭터를 되살려낼 때, 네, 갈리바 여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라! 하면서, 네, 살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오케이! 깼다! 육군 소장 아즈마 마사이코 사령관이 부름받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게. 자네 요즘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다. 지난번 인천에서의 어쩌고 그때 저희 지대에서 호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랬지. 그때 어떤 결정이. 그래 우선 나 총독은 본토로 돌아가기로 했다. 본토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럼 저희 지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천황폐하의 군대답게 저는 옥새다. 옥새라면. 그래 제군들은 끝까지 남아서 폭터들을 응징한다. 알겠나? 예 육군소장 아즈마 마사이코 사령관님 명을 받들고 돌아갑니다. 에 그래? 최후까지 싸우래요? 이게 뭐야? 야 그럼 나 버려진 부대야? 이 못된 놈들. 야 일본군들 이거 진짜 잔인하다. 와 진짜 질 것 같으니까. 네 대장만 빤스런하고 나머지들은 네 우리 도망가는 동안 싸우래요. 얘네들 다 전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일본군들 안 된다니까 이거. 자 브리핑실 들어가주시다. 아 자 들어가기 전에 무기부터 바꿔줘야겠죠? 이라시아이마스!
우리 사람 좋은 물건 많다해. 이거 팔아주고. 총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래, 이거. 장총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래, 이거. 자, 브리핑지. 앨리스, 너희들은 끝까지 남아서 아프리카 폭도들을 상대한다. 자, 제군들, 이번 작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작전이 될 것 같다. 제군들의 희생은 결코 가치 없는 희생이 아닐 것이면 나는 제군들의 제군들에게 언명한다. 제군들이 생을 받는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희생됨으로써 우리는 한국 신민으로서의 자격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니 일본 대제국 대일본 제국의 미래는 오직 제군들의 거취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대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본토로 돌아간다. 제군들의 마지막 임무는 인천항에서 승선하게 될 요인들을 경호하고 예상되는 폭도들의 추격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상. 아니, 그런 우리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고위층 인사들을 안전하게 승선시켜라. 말도 안 돼. 이런 젠장. 우리가 결국 죽게 된다는 얘긴가? 직시오. 자, 갑시다. 자, 다시 일단 오프닝 보고 갈게요. 근데 오프닝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래픽 쩌는지 한번 보세요. 저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맛있겠죠? 빵빠레에요. 공파검 아닙니다. 자, 파리로 다시 갑니다. 이번이 마지막 스테이지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스테이지에요. 쇼크 트루퍼스요? 아,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네, 제가 나중에 또 그 뭐냐 맘의 게임 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된다. 오케이, 된다. 휴, 다행이다. 자, 가자. 시간이 없다! 얘들아, 진격하라! 걸어세, 걸어세! 제어까지 싸운다.
마사이로 미도리 치료해줘야겠죠. 한국분들을 모두 죽여!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 방송 보니까 BJ님 때문에 없던 애국심도 넘쳐나게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왜 일본군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자. 네. 이런, 네, 느낌을 받게끔 해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일본군으로 갔다가 네, 조선인들 학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대 때는 이러지 말자. 일부러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알아들었나, 제군? 엔딩은 언제 보냐?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이에요. 이거 이번 판 깨면 엔딩이에요. 이번 판 깨면 엔딩이에요. 아까 마지막 임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브리핑 때 마지막 임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엔딩일 것 같아요. 이걸 깨면 엔딩입니다. 지금 일본군들 다 후퇴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아가지고 끝까지 뭐냐 광복군들을 상대하래요. 치사하게 고위 간부들은 다 도망치는 동안 우리들은 남아가지고 끝까지 싸우래요. 일본군 왜 후퇴하냐고요? 아, 핵 한 방, 핵 두 방 맞았겠죠, 뭐. 네, 핵 맞고 지금 도망가는 거겠죠. 참고로 1945년입니다, 지금. 시대가 1945년. 일본인이면서 왜 한국 아이스크림 먹냐고. 아니 일본인이 한국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애초에 한국인입니다만 네. 빵빠레가 롯데건가? 모르겠어요. 혜택거요? 혜택? 죽여! 대한독립 만세! 으아! 좋았어. 예, 회복시켜주고. 맛있다. 여러분들 저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요. 요구르트가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회사 이름이에요? 요거트 일본식 발음이야? 그렇구나. 요거트 일본식 발음. 국산 게임 보스라는 게 생각이 났다고 하셨는데 보스 그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국산 게임 중에 보스를 안 했구나. 보스를 안 했네. 보스. 이런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 제가 방송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깨잖아요. 이거 깨고 그 16일 날부터는 랑그리사를 하고요. 랑그리사 다 깨고 나면은 장보고전이 플레이가 되면 장보고전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방송 계획이 국산 게임 추작은요? 네? 국산 게임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떤 여자한테 감기약을 먹여볼까? 자, 근데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거? 몰라요 진짜로 해본 적 없어. 아트리아 대륙전도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근데 다 RPG야. 혼자 RPG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데 진짜 갖게 많네. 화이트데이 3가 주인공인 게임이라. 확실하게 와 한 번에 딱 와닿는데요. 오케이. 화이트데이 수위가 주인공이다. 그렇군요. 시작 내용. 순수한 남자의 사랑이요. 순수한 남자의 사랑이야? 네, 탱크도 있는데 탱크를 타진 못해요. 탱크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일단 여기 세이브. 자, 저기 더 어딨나 살펴봅시다. 제후까지 함께하자 제군대! 아! 와가르마사! 일본은 도망가고 있는 도중인데 네, 제 팀원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최후까지 광복군들과 이제 독립군들과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거죠. 걸으세! 반자이! 반자이 여태가 하고 있는 거죠. 반자이 여태.
최후까지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조선군들과 맞서가지고 최후까지 싸우는 거예요. 최후까지. 일본은 벌써 패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여러분들. 그래, 아직 있나 보네. 저거에 다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번 판은. 어느 판이 안 그렇겠습니다만, 이번 판은 진짜, 네.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 주변에. 한국말은 어눌하신데 일본어는 유창하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제가 워낙, 네,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원래 남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남 앞에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더듬더듬 거리는 겁니다. 사실, 네, 방송, 옛날에, 네, 방송할 때는 내가 이걸 마이크를 쓰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했을 테니까요. 남 앞에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네요. 일본어는 잘 하시던데? 예? 아니요, 일본어도 잘 못합니다. 어딨냐? 대대 고이! 고라! 조생주야, 누구다! 걸어시대야. 아, 고찔이 아리마스! 걸으세요, 걸으세요! 대한독립 만세! 오케이! 닫겠다! 대한이 독립하더라도 너희들은 다 죽여야겠어! 아, 안녕히 가십시오! 자, 저는 도트객기! 돌격하네요, 돌격. 오! 나온다! 엔딩 나온다, 엔딩. 오, 최신 그래픽. 그냥 가버리는데? 가지마! 안 돼! 나도 데려가! 아, 진짜. 대차! 아야코! 아야코? 코코아, 누구다? 아야코. 다시 만날 수 있을 듯? 뭐야? 조선이 독립했나봐요! 와, 닫겠다. 대박. 와, 내가 이 게임을 다 깨다니. 와, 완전 똥게임이다. 그렇군요. 조선에다 설치했던 일본 신사들도 일본인들이 다 돈 주고 한국 사람들 고용해서 해체한 다음 일본으로 돌아갔냐고요? 실제로는 일본인들 평화롭게 일본으로 돌아가요? 정네 엔딩이네요. 스피드왕 번개보다는 똥게임 아니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스피드왕 번개랑 네, 그 뭐냐 고개똥 홍게똥 네,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네, 새로운 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그쵸? 흥지염 신참. 홍게똥전이요. 아, 조선군, 다음에 조선군 할 때는, 네, 언제 할까? 언제 할까요, 여러분들? 내년 8월 15일? 아니면 내년 3월 1일? 그런 날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날 해야죠. 그런 날 해야지. 그런 날 이제, 군대 조선군으로, 아, 네, 독립을 해야겠죠. 그죠?
와, 여러분들 다 깼습니다. 파리로 다 깼어요. 와,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들 한 번씩 외쳐주세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한 번씩 쳐주세요. 만세 한 번씩. 대한독립 만세! 아, 다 깼다. 반자이 말고요. 반자이 말고. 아, 뭐 또 반자이래. 자, 일단 네, 파리로 전부 다 클리어 했습니다. 어,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뭐지? 일본이 승리하는 영상이 나와야지. 왜 조선이 승리하는 영상이 나오지? 이거 완전 똥겜이네.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속마음 아니거든요? 네. 속마음 아니에요. 속마음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광복절날에 네, 정말 뜻깊은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일본군으로 플레이하긴 했지만 네, 결국은 조선이 독립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끝나네요. 네.